안녕하세요. 내 집 장만 TV입니다. 오늘은 야당역 역세권에 나와 있는 신축 빌라 나와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정말 착해서 분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미 거의 다 계약이 됐고 남아있는 두세 대만 이제 특별 할인으로 해갖고 5천만 원 할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회는 있을 때 오는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집을 하루라도 빨리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 외부에 주차 가능하고 안쪽으로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주출입구는 이 좌측에 있는 이쪽 출입구와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건물 외관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테라스 세대가 한 세대가 남아 있어갖고 저는 이제 테라스 세대를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테라스 세대도 지금 특가 세대로 진행을 하니까 유심히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올라가서 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지금 현재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 3대 정도 들어갈 정도의 지금 전실이 놓여져 있고 정면에는 일괄수동 스위치가 되어 있고 자, 우측으로는 키 큰 장 3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띄움 시공으로 LED 등까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골드 프레임 철제로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아주 크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복도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사이즈가 4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가 엄청 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웨인스코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 이 웨인스코팅 같은 경우는 일반 잘라서 붙여놓은 웨인스코팅이 아니라 통으로 하나로 제작을 해갖고 한 거기 때문에 가격대도 상당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재도 고급 자재를 썼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는 소파 약 한 6인용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TV 같은 경우는 지금 벽면이 아트월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걸이 TV 하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려요. 밑에는 좀 깔끔하게 거실을 넓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등까지 센스 있게 매립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그리고 중앙에는 실링팬까지 이 실링팬 하나만 틀어놔도 굳이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세 절감 효과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대면형 주방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가운데는 아일랜드 식탁 기본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등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정면으로 바라보게끔 이쪽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까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탁 같은 경우는 6인용 식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뒤쪽에는 네, 주방. 자, 주방 환기창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도 지금 넓고 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파세코 인덕션 3구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후드도 파세코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장 하부장이 수납할 공간이 정말 많이 잘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전부 다 수납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주방 뒤쪽으로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다 상부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수납이기 때문에 수납은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정면으로는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수전 있는 쪽으로는 세탁기랑 이제 워시타워는 이쪽으로 설치하시면 되세요. 다용도실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별도로 철제 선반 같은 거를 제작을 해갖고 여기에다가 뭐 세제나 뭐 이런 것들 별도 보관하신 용도로 사용 가능하시고 이쪽에도 환기창이 별도로 놔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과 거실을 좀 보셨고요. 저쪽 이번에는 첫 번째 안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상으로도 지금 크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14자 이상 나옵니다. 지금 킹 더블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도 하나를 더 놔도 공간이 남아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보는 정면 쪽으로는 테라스로 나가는 대형 창문이 놔져 있고, 침대 머리 뒤쪽으로는 창문. 자, 환기가 잘 되게끔 양창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그 드레스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드레스룸과 여기 이제 화장대까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이제 부부 욕실. 자, 젠다의 선반 설치가 되어 있고, 화장실 사이즈가 정말 크기 때문에, 샤워 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장실 안쪽에도 욕실 환기창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꿉꿉하거나 눅눅한 그런 현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쪽으로 나가서, 중간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방 같은 경우는 파스텔 블루 톤으로 해갖고,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 지금 각 방, 거실, 주방 쪽 에어컨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2자 정도, 11자 정도 나오는 충분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작은 방인지 큰 방인지 구별 안 갈 정도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대, 책상, 뭐 옷장까지도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 있는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세 가족이다 그럼 여기를 이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나가기 전에 여기서 옷을 입고 바로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주 출입구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만약 이 방도 방으로 쓰신다면은 뭐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충분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시면은 안쪽으로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저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동식 욕조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물이 튀기지 않게 유리로 가림막을 해놨고, 해바라기 수전, 젠다이 선반까지도 전부 다 기본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이트랑 골드 느낌으로 집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테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은 약 한 2m 정도 나오고요. 길이는 제가 끝에서 끝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사이즈가 집 전체 사이즈 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은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이동식 창고 하나 설치하셔도 되고, 저쪽 끝으로는 테이블 같은 거 놓고, 그리고 가운데는 바베큐 파티 하실 수 있게 그런 이제 그런 걸 마련해도 정말 괜찮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만약에 많이 어리다 그러면은 뭐 풀장 이런 것도 물놀이 할 수 있게끔 풀장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야당역 역세권에 나와 있는 신축 빌라를 봤는데, 여기가 이미 많은 세대들이 다 입주를 했고 계약도 많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자녀 세대가 딱 4세대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잡는 겁니다.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내집장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